일단 새로운 것처럼 해야 아직 시작 안 했나? 시작했어요? 뭐야? 2021년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기 위해서 좀 이거를 새로운 좀 하고 있어요. 네. 영상 첨부. 아, 이거 아니잖아. 아, 모르겠다. 일단, 잠시만요. 자,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슴의 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저희의 저의 강아지 반려견인 코코의 생일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7살이고요. 만 6세로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금 무슨 케이크를 만들 거냐? 무슨 케이크를 만들 거냐면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두부랑 바나나래 그 고구마가 있는데 코코가 좋아하는 이제 것들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고구마로 처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그막 이렇게 생크림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쭉쭉쭉쭉 뿌려가지고 케이크 데코를 할 건데요. 이제 앞서 하기 전에 무슨 제 생일인 줄 알았어요? 제 생일인 줄 알았는데 다 코코의 그런 이런 선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코코가 어젯밤에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 트렌드 10등인 거예요. 새벽 한 12시에. 그래서 이게 정말 나도 고마운데 이 아이가 정말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피 birthday 아 프린세스 코코가 있는데 진짜 팬 여러분들 너무 저를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저의 강아지 반려견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가 사실 애정을 갖고 정말 좋아하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으면서 저는 케이크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메뉴 이제 케이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뉴는 코코코야 케이크. 바로 코코 말하자마자 코코가 봤고 단 코코를 위한 케이크입니다. 이 되게 코코란 이름이 흔하다고 하긴 많이 흔해요. 솔직히 인정해야 될건 인정해요. 많이 흔하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되게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코코코야 케이크 오늘 메뉴입니다. 첫 게시 메뉴고요. 이것밖에 없죠 아직. 그래서 차차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 재료인 고구마를 꺼내자마자 코코의 혹시 발이 보이나요? 뒤통수가 보이네요. 코코야, 너가 좋아하는 고구마야. 하지만 이건 지금 먹을 수 없지. 자, 지금 코코는 매우 흥분 상태고 안 됩니다. 코코는 조금 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코코지만 코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코코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코코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 안 돼, 난 참아서 너한테 이걸 만들어주고 싶어. 알겠어. 이걸 하나하나 먹으면 물론 너도 기분이 좋겠지. 하지만 뭔가 좀 기념적인 일이니까 해가지고 좀더 좋지 않을까? 일단 껍질을 천천히 까봐야겠네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번 떡대처럼 떡처럼 절대 안 만들 거야.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스코파야? 아빠 열심히 해서 만들어 줄게. 잘안 떨어진다, 야. 마세요 선생님. 저도 열심히 선생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만하시면 더 늦어집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감기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고구마를 천천히 까보도록 할게요. 와우, 진짜 어메이징하네.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은데. 오. 한입 먹어도 되냐? 어, 진짜 미안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 그래, 먹고 하니까 아빠가 참는다. 너무 조용하네요. 댓글이라도 한번 읽어야겠어. 조심해, 뜨거워.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전혀 단 1도 뜨겁지 않고요. 산지 조금 돼가지고 일부러 코코도 이제 너무 뜨거운 거를 이제 못 먹으니까 바로 뜨거우면 먹을 수가 없으니 조금 미리 사놓고 식도로 놔뒀어요. 왜냐면 코코가 그래도 만들자마자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코코가 안 보이죠? 코코가 밑에서 진짜 애처럼 눈빛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깎아서 넣고. 아, 이거 다 안 잘라도 충분하겠다. 아, 되게 고구마가 양이 많네, 은근히. 여러분들은, 아 맞아, 여러분들은 저녁밥 드셨나요? 저녁 먹고 다들 일은 끝났구나? 미안해요. 여러분들 뭐 퇴근하면서, 아, 말이 방금 잘못 날 뻔했어. 방금 퇴직하면서 볼 텐데 라고 말이 잘못 날 뻔했어. 퇴근하면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고구마 팔잖아요. 요즘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아 팔겠지? 고구마랑 그 붕어빵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길가 포장마트라 해야 되나? 그 뭐지? 어쨌든 그런 데서 팔잖아요. 하나씩 사 먹어봐요. 저는 지금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이 먹고 싶네요, 정말. 뭔가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코코 만드는 건지.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지. 어때? 어? 야, 이 정도 먹을래도? 아, 안 맞아? 야, 맛있다. 꽁다리 먹어도 되잖아. 꽁다리 너무 근데 굳었다. 너가 먹으면 안 돼, 이거. 이런 건 아빠가 먹는 거야, 원래. 할아버지도 그랬어. 할아버지도 원래 항상 안 좋은 부분은 자기가 먹는 거야. 너무 맛있다. 뭔가 하나만 까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뭐야? 아욱 스나프 샘플 때 영재가 먹으니까 더 난리 났네. 싫냐? 내가 먹으니까 그렇게 싫냐? 코코는 어제부터 저에게 그냥 빨리 잘해요. 코코랑 사실 그 사실 왜 올렸냐면 난 이제 뭔가 생일이다 보니까 뭔가 코코한테 막 축하해주고 싶었고 밤에 막 아 코코 생일 축하해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얘가 막 진짜 개무시 당했어요. 개무시하고 저 1도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냥 잠만 자고 뽀뽀를 해도 저기 도망가서 자고 졸린 건 알겠는데 너 생일이라고 막 어? 코코야 코코가 진짜 나는 생일이어서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건데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하지만 뭐 어때? 알겠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 하나는 뭐 집에 가서 먹던지 뭐 하자. 아빠가 먹을게. 코코의 삶이 부럽다. 코코의 삶이 부럽다니요. 코코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도 더 좋은 삶이에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네? 좋은 그건데. 거의 다 됐어, 코코야. 아빠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진지하게.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하나하나 넣고 할 건데 일단 두부부터 할게요. 저는 왜냐면 두부를 잘 이걸 해놔야 콧물이 새지? 영재야, 코코는 결혼하고 싶지 않나요? 응? 아, 코코가 결혼하... 코코 남자친구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그 던킨이라는 아이고요. 던킨이라는 남자친구가 있고 제가 그 남자친구를 자주 빨아줍니다. 인형이거든요. 코코의 최애 인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얘를 미리 넣어놓을게요. 상태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를 장갑으로. 아이고 좀만 기다리죠. 자, 이것을 붓기 가지고 최대한 으깨서 코코가 날름날름 먹기 좋을 만큼 뭔가 데자뷰 같은데? 오,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오.
결론적으로 영재와 잭슨이 팬이잖아요? 내가 너무 두서없이 댓글을 읽었나? 잭슨, 결론적으로 영재와 잭슨이 팬이잖아요? 저희 둘은 누구의 팬이죠? 아가새의 팬은 맞죠. 근데 영재야, 커 떡집의 추억. 아, 잊어주세요. 저희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제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요리는 정성도 필요한데 기술도 필요해요. 함부로 했다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쉽게 막 도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되게 잘 으깨진다, 이거 생각보다. 하긴 고구마니까. 그럼 찍을 거야? 뭘 부러워, 너가 어차피 먹을 건데. 그치? 어차피 다 코코껌이다. 오빠 도끼매 걸렸나요? 아니 먼지인가요? 아, 저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아니 그것도 그건데, 요즘 환절기, 이제 환절기 약간 그런 타이밍이어서 제가 아마 환절기 때문에 비염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환절기다 보니 이게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마시거다. 맛있겠다고? 아. 맛있겠죠. 왜 이거 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찍을 거야. 안 돼! 아, 좀 이따가 만들어줄게. 넣고 만들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어? 다 넣고야,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넣고라고. 자, 이걸로 이제 기본적 웃긴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위에 올려가지고. 아우, 충분하네. 두 개로. 그러니까 하나 낼 거. 기본을 만들어 줄까요? 손을 자꾸 세네요. 미안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는 환절기에 있는 비염 환절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한다고 이게 떨어지니까 이렇게는 안 떨어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일단 잠깐. 아, 야, 근데 냉정하게 버려. 네가 성공하길 바래, 떡처럼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손재주가 없는 영재. 김이영재. 오빠 밥 만들기 재능 거의 없네.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밥
만들기 재능이 거의 없다고? 누구야 너? 아, 헬로, 하이, 봉주르, 니하오, 곤방와. 많은 팬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걸 깜빡했네요. 어. 영지야, 나도 오늘 생일이야. 아, 혹시 그러면 이거 그거 그 거코 거야? 아니 그 잠깐 이름이 어디 있어? 누가 생일이래? 태태 거야 케이크로 해가지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름만 바꿔서 먹으면 되는데 혹시 케이크 원해요? 이거를 아빠도 하고 싶었던 말이다. 아, 방법이 있어. 잠깐만요. 잠깐 비울 때까지. 아니, 이게 해보니까요. 얘가 너무 찰떡같이 달라붙어 있어서 찰떡같이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그냥 있을게요. 안 맞는 분 잊지 마세요. 영재 제 이름 수하로 작은 메시지 만들 수 있어요? 하이 수하. 안녕 수하. 영재 왜 당황한 영지. 오빠 오늘도 내 생일입니다. 원해요? 여기 있는 걸 긁어내가지고 위에다가 제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안 나오네요.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접촉을 좋아하던 것 같아요. 자, 코코를 위한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파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코코를 향하는 아니야 코코 얼굴을 만들면 되겠다.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럼 여기 귀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기네. 자기 얼굴을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뭐 아, 좀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뭐 일단 뭐 코코를 위한 거니까 이거는 코코는 몰라. 합리화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대충 이 정도면 코코의 얼굴 모양인 것 같고 여기에서 할 게 뭐냐면 간단하죠. 오케이. 오, 이거 오늘 되게 쉬운데? 아 이제 이거를 여기서 으깰 거예요. 으깨가지고 물이 좀 많네.
일단 느껴보도록 할게요. 두 분한테 미안해. 자, 두부를 깨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생크림 케이크 아시죠? 아,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 이걸 으깨가지고 하잖아요. 만약 생크림처럼 그거를 어차피 딱 하얀색이니까 이 코코의 얼굴 형태를 그나마 만드는 거예요. 네, 알겠어. 오빠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너와 함께 라면. 와우, 오랜만이다. 와우, 이걸 되게 많이 웃게 해야 돼. 뭔가 좀 더 알겠어.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네, 봐요. 영재 오빠 오늘도 내 생일인데. 코코 참을성 장난 아닌데? 참을성이라기보단 그 안 닿으니까 못 먹는 거죠? 닿았으면 이미 다 해치웠습니다. 최대한 해줄게요. 진짜 생크림같이 부셔볼게요. 제가 진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저는 생크림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그냥 막 항상 도망을 내야 돼. 이게 마치 생크림 두부인지 모를 정도로 부셔야. 아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빨라. 그래, 얼굴 제대로 보여주자. 꼬꼬 앞에서 받았어. 봐봐요, 이게 무슨 참을성 있는 아이니까. 당장 못 먹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치? 어? 너 못 먹어서 그러는 거잖아. 봐봐요, 이렇게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걸 알면 포기도 할 줄 아. 포기도 하는 아이지. 뭔가 좀 더 뿌리고 싶은데? 하이. 와, 이거 자막도 있었어? 자막 누가 다는 거야 지금? 회사, 저희 회사에서요? 네이버에서요? 우와! 막 어려운 말 해도 되나? 잠깐만. 뭐 어려운 말 없나? 서쪽국 어떻게 갑자기 Let me think. 아, 댓글 뭐야? 맛있어요? 방? 방을? 영재 오빠 사랑의 사이다. 사랑의 사이다. 어, 사이다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탄산이 탄산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탄산 음료수 많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어때요? 탄산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부분 할 것 같고요. 오케이 갑니다. 일단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하는 거 맞나? 일단 얼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머지 일단 실험 해보자. 아! 이게 아니잖아. 자, 모든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꼭지를 비닐 안에 넣어야 한다니까? 별꼭지를 비닐 안에 넣어야 한다. 뭔 비닐이?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자, 이미 들렸는데 이미 왜 말 안 해주고 있었어? 그런 거였대요. 그러면 저는 이미 늦었으니까 여기다가 놓아. 아니 아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아 소리가 미안해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와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제 잘라가지고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물이 너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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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왜 이렇게 자꾸 장난치는 것 같지? 나 음식을 진짜 장난치는 거 싫은데? 저 절대 음식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미안해. 아니 이 두부를 더 쪼개야 되나? 이 정도 쪼갰으면 충분한데 뭔가 되게 나오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막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그건 포기하고 그냥 코코 색깔이라도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나쁜 예시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쁘게 잘 만들어 봐. 저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내가 아직 잘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된 줄 누가 알았니? 나도 잘하고 싶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니? 너도 처음에 오줌 못 가리잖아. 형제야, 그래서 네가 재능이 있어서 돈 많이 벌고 못 사는 거야. 비싸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최대한 이거 하얀색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메꿔야겠어. 저의 마음은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되게 두유 냄새 난다. 아무래도 콩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듬기라도 해서. 와, 진짜 내가 먹을 건 잘해 먹는데 진짜로. 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냥 나쁜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짤주머니 노노? 짤주머니 노노 보세요. 짤주머니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짤주머니 아니야? 이거 뭐지? 영재 빵집 오늘 개업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폐업인가요? 유유. 자꾸 폐업시켜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좀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망신해. 아, 영재 당신 최고의 제빵사입니다. 딴 거 열면 되지? 무슨 말이지? 노래 잘해서 다행이야. 코코 말고 다른 강아지 입양할 것은 아니요. 저는 코코가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 사장님 다음에 라면 집게요. 어, 라면 진짜 자신. 진짜 자신 있어. 라면 진짜 자신 있어. 라면 진짜 자신 있어. 사람이 먹는 거 자신 있어. 아, 떡도 사람이 먹는 거였지. 그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떡은 일반 분들 하긴 진짜 어려워. 다음엔 무슨 가게 개업할래요? 다음에는 라면, 라면집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라면 하나는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진짜 다 여기 뭐 몇십 명 되시지? 다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저 뮤지컬 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하고요. 태양의 노래. 그래서 하람 역할을 맡게 됐어요. 하람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제 처음
작품이기도 하고 첫 작품인데 좀 주인공을 맡아서 사실 좀 괜찮나 싶기도 하고 이제 나 다른 뮤지컬 배우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연습을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냥 마음 놓고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을 놓다기보다는 그 열심히 그냥 계속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줄게요. 처음부터 잘게요 이래가지고 기대감을 높이는 것보다 못하진 않게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꼭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배우로 한번 거듭나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코코를 불러볼게요. 한번 코코를 불러서 초까지 준비했어요. 초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자, 이거는 라이터고요. 불이 너무 잘 나와요. 자, 꼬라 코코! 무슨 놈 하지? 무슨 놈 먹었어? 무슨 놈 먹었어? 자, 치우고 자, 코코야 아, 사람들이 보이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야 그렇게 보이죠? 참 이건 모르겠다. 네. 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코코의 생일 아 코코 일로 와. 여기 있잖아. 일로. 자, 코코의 생일 소원 소원이 뭡니까? 소원 아빠가 대신 소원 줄까요? 네? 아빠가 대신 소원 그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밌게만 살아줘. 알겠어? 건강히 어? 아빠랑 아가씨랑 우리 많은 사람들 재밌게 보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코코야? 코코 후 가자.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볼 줄 알아? 너무 잘하는데? 역시 자 코코야 먹지 않을 거야? 먹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빠한테 좋은 그런 거 같은데 자 일단 얘네들 걷어내고 코코를 주기 위해서 초가 좀 흘렀으니까 여기 겉에 초 부분들 좀 빼서 줄게. 드실 것인지 이것을 빼고 좀 예쁘게 닦아서 올려놓고 먹어볼게요. 너 지금 짜증이 나겠지? 아마 먹을 걸 앞에 두고 왜 안 주나 얘가 얘가 너가 생각하긴 얘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오늘은 코코의 너의 생일이야. 그래서 오빠랑 이렇게 회사 분들이 다 준비해 주신 거야. 얼마나 행복하니. 코코야? 맛있는 거? 이거 먹을까? 그래서 일로 와. 잠깐만. 홍민이 사줄. 짜증났어? 미안, 빨리 와. 빨리 와. 어? 코코 안 와? 혹시 화났어? 너무 좋다. 코코아, 미안해. 짜증내지 마. 코코 안 와요. 코코야, 일로 와, 일로 와. 코코야, 코코야. 여기 있다. 코코야, 왜 안 먹어? 여기 연락 괜찮겠어? 안 돼, 코코야, 이거 별로 관심 없어. 어, 뭐야? 내가 만든 거 싫어? 야, 진짜 좀 마음 상처인데?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되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진짜 열심히 만든 거야. 이거 안 먹어? 이거 싫어? 별로야? 나 좀 봐봐. 나 좀 봐줘. 뭐야? 너 어디서 뭐 먹고 왔어? 원래 먹네? 여기 있잖아. 그거 이거 먹어. 다행이다. 왜 안 먹는 줄 알았잖아. 맛이 어때요, 선생님? 너 두부 싫어하니? 잘 먹네. 자, 이렇게 그래도 코코가 정말 먹어서 다행이에요. 전 진짜 안 먹는 줄 알고 내가 뭐 잘못했나 진짜 진짜 진지하게 진짜 화가, 얘가 먹을 걸 앞에 두고 자꾸 안 주니까 화가 났나 생각을 했는데 언니 진짜 잘 먹네. 그럼 왜 이렇게 튕겨 뭐. 코코 잘 먹네. 맞아요, 코코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다행이네. 어, 두부 되게 잘 먹네. 근데 너 이거 다는 못 먹겠다. 다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다가 이제 강아지들한테도 아무래도 적당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강아지는 조그맣게 해주세요.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 이제 많아졌는데 코코는 이제 되게 잘 먹고 좋아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코코라기보다는 그 강아지들이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댓글 읽어볼까요? 코코 밀당의 고수네. 그러게요. 형제 뿌듯해하네. 아니 솔직히 이거 해줬는데 안 먹으면 안 뿌듯하잖아요. 난 진짜 울 뻔했어. 난 진짜 안 먹는 줄 알고. 아니 이럴 애가 아닌데 갑자기 안 먹으려고 하니까 뭐 더 먹어, 뭐 더 먹어도 돼. 아직 반찬은 괜찮아. 어, 그래 잘 먹는다. 너무 다행이다. 어, 나 진짜 눈물 날 뻔해서 거짓말 안 쳐. 진짜 이거 방송 다 떠나서 나 안 먹으면 진짜 삐졌을 것 같아. 어, 잘 먹어.
영주 오빠 냄새가 나니? 케이크 냄새 실패. 자꾸 그러지 마라. 코코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우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뭔가 좀 입천장에 분이 넣어도 막 그런 걸 느껴? 아이 너무 예뻐. 먹어보고 천천히 먹어. 맛있어 코코? 다행이에요 그래도 먹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솔직하게 그냥 공구공 몇 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해주면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특히 사료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해줬던 게 사료에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주면 사료를 어쩔 수 없이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버무려줬었어가지고 저는 다행히 우리 코코 아가야가 잘 먹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사료를 뭔가 너무 많이 잘 안 먹는다 이러면 이제 소량의 그 뭐냐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소량의 고구마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같이 붙여서 주면 굉장히 잘 먹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다 너. 어? 상위 올라와가지고 어? 누가 아주 너만 맛있으면 됐다. 맛있어? 우리도 배를 일부러 들어. 봐봐. 야, 마법이야, 봐봐. 나 아무것도 안, 나 힘도 안 줬어. 너 뭐야? 이제. 이제 그만? 어우, 흐트러졌어. 다 먹었어? 다 먹었나 보네요. 아. 물 먹고 싶은 눈치여가지고. 아니야? 잠시만요! 안 닿니? 코코 안 닿? 아니야? 어쨌든 코코는 신나게 잘 먹었고요. 진짜 왜 밥을 잘 먹고 짜증을 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밥 먹고 힘이 넘치나 봐요. 다행히 그래도 좀 먹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아주 오늘 포식하고 가서 집안에서 냄새가 조금 날 것 같아요. 하이 슬퍼서 달이 떨어지거나 별이 빛나지 않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우와 무슨 그럼 뭐라 하지? 코코는 그의 하루에 매우 행복합니다. 케이크 먹고 화내는 그러니까 왜 케이크를 먹고 화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뭔가 꽂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화내
했는데 어쨌든 저희 코코를 위해 만들었는데 코코가 많이는 먹지 못해요 원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여러분들은 밥 다 챙겨 먹었길 바라면서 저는 사실 오늘 좀 야식을 먹고 싶어요. 치킨 진짜 너무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이 감정이. 나 얘가 이걸 먹으니까 나도 뭔가 먹고 싶어 죽겠어. 나도 뭔가 맛있는 거. 두부 가져가고 고구마 먹었어요. 네, 두부랑 고구마만 줬습니다. 아가봉 들고 뮤지컬 갈 거야. 아니 나는 이제 뮤지컬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막 그런 거 들어도 괜찮나? 왜냐면 내가 뮤지컬 보러 갔었을 때는 막 그런 막 빛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가새들은 착한 아가새들이니까 아가봉을 들면 안 될 거야. 왜냐면 그게 뭐 약간 그 작품에 약간 방해가 될 수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도 이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해봅시다. 가가지고 제가 잘할게요. 사실 한다는 게 아직 믿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헤매고 있고 좀 처음이라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다들 막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뮤지컬 하는 게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약간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영주 오빠 English please. Hi. Eat please. 밥 먹어요. 아 거기는 뭐 시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럼 제 시간대 챙겨 먹고 먹고 자고 제 시간대 먹고 자고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해야 되니까 알겠죠? 연습 조심히 하고 잘할 거야. 맞아. 저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은 아직 없는데 잘해볼게.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진짜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Say hi, 하델? 안녕, 샬마. 영재 한국어 부탁, 플리즈. 안녕하세요. 오빠, 남은 케이크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싸가서 줄 수 있으려나?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먹다가 말아가지고 줘도 되나 싶고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 치기엔 좀 많이 나와서 반틈반틈 해갖고 얼려서 냉장고에 냉동고에 놔뒀다가 녹여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집트어는 뭐죠? 가르쳐주세요. 너는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든다. 자꾸 그러지 말아라.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영재 응원한다. 실수해도 괜찮아.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국가 생일 축하해. 영재야 너 감기 걸렸지? 감기가 아니라 비염입니다. 요즘 환절기여서 제가 비염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줄줄 셉니다. 수도꼭지처럼. 한국에서 영재를 사랑합니다. 고마워. 어디 계세요? 제가 케이크 만들어드리러 갈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이거 고구마 케이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고구마 케이크에 토핑으로 두부가 들어가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코코아 먹다 나오는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장난입니다. 일본어 말해주세요. 고마워. 고항 다녀왔다 고민하사. 이번 주또 케이크 시대 뭔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파란 곰이 너무 귀엽다. 파란 곰이. 아, 바로 앞에 있어. 역시 등장이 저는 귀여워요. 생일 축하해. 영재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진짜 코코가 셀럽이에요. 코 잘 나가요. 아주 멋있나 이. 잘 키운 것 같아요 나를. You are going to do great. Love you. Fighting. Thank you. I will always love for you. Thank you. 영재 환타 파인 좋아요. 오렌지 좋아요. 저는 환타 파인애플 좋아합니다. 저는 환타 파인애플 좋아하고요. 사이다 좋아합니다. 콜라를 먹으면 제로 콜라를 먹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콜라 어쨌든 다 살이 조금씩은 찌는데 뭔가 제로 콜라를 먹으면 안 찔 것 같고 뭔가 그걸 사면 기분이 좋고 뭔가 그걸 먹으면 살이 안 찐 것 같아. 다음날 덜 더부룩하고 덜 그런 기분이 있잖아. 뭔지 알죠? 학교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고 있어. 학교 일? 숙제를 해야죠. 숙제를 하고 봐야죠. 이거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하고 봐도 늦지 않아. 응? 알겠어? 숙제. 오늘도 손재주가 없는 영재.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같네. 아 이런 거 보면 나는 진짜 옛날에 그림을 진짜 진지하게 너무 배우고 싶어. 아직도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손으로 하는 그런 걸 잘 못하나 봐. 아닌데 되게 타자 엄청 빨리 치는데 그런 좀 다른 것 같아. 다음 개업을 기다릴게요. 히히. 다음 개업. 영재가 코코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 코코가 우리 영재를 돌봐줘서 고마워. 아 코코가 영재를 돌봐줘서 고맙다. 고맙다. 코코야 고맙다. 아빠를 돌봐줘서 고맙다. 영재야 옷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뭘 더 입을까요? 오빠 먹는 거 만들 때마다 바보.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회원이죠? 누구 먹으라고 이 회원? 영재야 다음에 먹방에 꼭. 먹방 너무 좋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먹을게요. 너무 배고프다. 영재야 다음에 그냥 보통 라이브 해줘. 키키키키키. 알겠어요. 키키키키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폐업인 것 같고요. 빵집은 뭐 언제 다시 하면 되겠죠. 빵집은 폐업하고 뭐 사람이 도전을 많이 해야죠. 도전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맞는 재능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다들 시도해보고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빵은 아닌 것 같고 케이크는 오늘 폐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원하시는 빵집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가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뭐라고 17만 명이나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쨌든 저희 코코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멋진 모습 보여주는 영재가 될게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야식 먹고 싶은 거 오늘 시켜주세요. 안녕.